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똑바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빛, 그분의 맑음을 생수처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토록 헤매며 그리워하던 본향을 마침내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실컷 울고 나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한 깊이에서 다른 깊이로 곧 거룩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이처럼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예감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보지만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깨끗해지면서 영혼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실로 깊고 풍부하구나 하고 함께 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내고 있는 둔탁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순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향하는 그들의 거듭된 외침, 곧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소서라는 그들의 외침과 함께 합창합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유인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요.